월트 디즈니, 로이 디즈니, 아이웍스 이렇게 셋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더 오스월드 더 럭키 래빗. 토끼예요? 예, 토끼예요. 그 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좀 닮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써보겠는데요. 좀 닮았죠. 네. 예, 이런 애들을 이제 귀엽게 그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계약을 맺어서 저 오스월드를 가지고 이제 배급사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됐어요. 대박을 치는데 이 월트 디즈니 쪽 세 사람은 사업에 능수능란한 분들이 아니죠. 계약을 허술하게 한 거죠. 직원도 빼가고 IP도 가져간 거예요. 야. 그래서 이때 뒤통수를 세게 맞은 월트 디즈니가 나는 IP라면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예, 거기서부터 강렬하게. 고영경 박사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전혀 몰랐던 그 기업의 뒷이야기들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그 기업의 뒷이야기 해주실 우리 고영경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설은 잘 보내셨고요. 네, 뭐 평범하게. 아, 네. 좋습니까? 자, 하여튼 오늘도 이제 아주 재밌는 기업의 뒷얘기 예. 해주실 텐데 쓱 제가 이제 책상 위쪽을 보니까 뭐 준비물들이 오늘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지가 기대되는데,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 좀 해주십니까? 아, 예, 지금 뭐 보시면 딱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아, 뭐 저 롯데월드입니까? 아, 아니요, 네, 그 뭐 롯데월드 가도 이런 것 좀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네? 예, 제가 또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새해 맞이로 네. 좀 웃음 빵 터지면서 시작하시라고 네. 예, 좀 어이 없긴 하지만, 예, 이거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캐릭터가 있죠. 이런 거 딱 쓰면. 아, 네. 미니 마우스 아닙니까 혹시? 예, 그렇죠. 미니 마우스. 네. 미니 마우스의 단짝은 이제 당연히 미키 마우스고요. 마우스. 미니 마우스와 미키 마우스가 네. 예, 세상에 태어나게 된. 네. 예, 태연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계의 제왕. 공룡. 예. 그 자이언트 뭐 공룡 뭐 매직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요. 네. 예, 디즈니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회사 이름이 디즈니 컴퍼니예요. 네, 디즈니 컴퍼니라고. 예전에는 예. 뭐 월트 디즈니 뭐 이러지 않았나요? 예, 옛날에는 이제 네.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그 디즈니 브라더스였고요. 디즈니 브라더스예요, 여기? 예. 그러다가 이제 월트 디즈니가 되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디즈니 컴퍼니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디즈니 프로덕션, 디즈니 픽처스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요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대부분은 이제 디즈니 소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마블도 디즈니로 갔죠? 네, 마블이 대표적인 이제 디즈니 IP 상품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디즈니 아마 여러분도 뭐 영화에서도 또 뭐 예전에 TV에서도 보셨던 수많은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저작권 관련해서는 거의 뭐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가장 철저히 한다. 예, 그렇죠. 그 예. 사실 그렇게 저작권에 집착하게 된 것도 사연이 좀 있는데요. 이따가 아, 차차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뭐 무인도에 가서 네. 조난 신고를 보내지 말고 미키 마우스를 바닥에 그려놓으면 그러니까 디즈니가 구하... 재빨리 찾아온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 뭐 일본이라든가 뭐 예. 미국 안에서도 담벼락에 디즈니를 그렸거나 운동장 바닥에 디즈니 저 미키 마우스나 이런 것들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디즈니가 소송해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게 담벼락에 그린 건데. 예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아주 농담만은 예. 아니네 그러면.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네네네. 예. 자, 디즈니 디즈니 컴퍼니의 아마 역사나 뭐 이런 얘기들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디즈니 컴퍼니 얘기는 어디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예, 사실 요즘 디즈니 컴퍼니에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디즈니가 뭐 영화도 만들지만 네?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기도 하고 이득도 본.
OTT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입자가 네네네. 늘었죠. 디즈니 네. 플러스 같은 경우. 이득도 보고 손해도 보고 하는데 이제 뭐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주가로 보면 또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 제일 핫한 이슈가 한국에서 제일 네. 핫한 증권가에서 네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핫하게 들리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라면 메타버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를 할 때 있어서 이런 어떤 가상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쓸 수 있는 IP가 많고 이런 걸 가지고 또 NFT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즈니 CEO가 2022년은 디즈니가 메타버스다 이런 전략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네. 뭐 물론 이제 게임 회사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메타버스의 캐릭터들 아마 이런 만화나 뭐 영화 캐릭터들이 많이 쓰일 텐데 예. 디즈니 굉장히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유리한 지점도 있고 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3D의 뭐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VR 이런 쪽의 3D 테크놀로지의 특허권을 또 최근에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로 보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금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조금 다르죠. 처음에 런칭할 때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대도 컸는데 예, 뭐 저쪽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과 지옥과 그다음에 지금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와 뭐 이런 게 넷플릭스. 지금 뭐 1등을 찍는 동안에 디즈니 플러스가 그런 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 네. 킬러 콘텐츠가 없다 해서 이런 그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아는 회사지만 네. 예, 또 사실 들려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디즈니는 얼마나 오래된 회사냐. 정말 딱 10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1923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아 디즈니라는 회사가? 네. 그래서 1923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자가 월트 디즈니.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뭐 프랑스계 미국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쨌거나 만화라는 것,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하나의 장르화 시킨 거죠. 애들만 보는 만화가 아니라 신문 귀퉁이에 있는 만화가 아니라 네네. 장편 만화 영화라는 걸 하나의 장르로 만들고 그걸 예술적인 경지로 거의 끌어올렸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고 네. 또 이 월트 디즈니 뭐 디즈니 컴퍼니가 됐던 월트 디즈니가 됐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이제 매년 뽑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최근 5년 동안 연속해서 꼽힌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줄었어요. 요즘 뭐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도 좀 뭐 빠지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지금 덩치 마켓 캡 네. 예, 시가총액을 보면 한 35위 정도 되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전 기업입니다. 전 세계 35위. 예. 와. 258 빌리언인가요, 저게? 예. 네. 그러면 얼마야? 250한 300조 가까이 되겠군요. 예. 근데 저게 이제 정점에서 좀 내려온 수치예요. 그래서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는 했겠지만 예, 지금 제가 녹화 전에 이제 체크하기로는 저런 숫자였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월트 디즈니가 저렇게 큰 회사하고 뭐 디즈니 컴퍼니라고 하고 이제 옛날 분들한테는 월트 디즈니라는 이름이 익숙하겠지만 여기에 갖고 있는 게 이제 유통적 그러니까 컨슈머들한테 바로 이제 넷플릭스처럼 컨텐츠를 제공하는 뭐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하스타, ESPN, 뭐 훌루 이런 채널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쪽에 보면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이게 다 계열사예요 지금? 예. 그래서 뭐 마블 그다음에 20세기 20세기 폭스에서 폭스가 떼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20세기 스튜디오 그다음에 루카스 필름 그다음에 픽사 이런 네네네.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디즈니 컴퍼니 안에 속해 있는 거죠. 픽사도 거기구나. 예. 그러니까 토이 스토리가 만들어 처음 만들어져서 네네네. 세운 기록들이 과거에는 픽사에만 있었는데 지금 그 기록들까지도 다 이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로 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마블 시리즈만 해도 굉장히 전 세계 팬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맞아. 거기에 뭐 루카스 필름, 스타워즈나 뭐 이런 것들, 또 픽사까지 완전체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디어 네트워크 같으면 뭐 ABC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ESPN 뭐 이런 이제 미디어 네트워크 이렇게 TV 채널 같은 것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 뭔가 이렇게 경쟁자라고 할 만한 기업이 없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있죠. 그래도 있어요? 이제 OTT에서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강한. 거긴 유통체인, 아, 물론 이제 참 제, 예. 오리지널 제작도 하긴 하는구나. 이제는 경계가 네.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뮤징 그 뭐 팀파크라고 하죠. 뭐 테마파크 네. 이런 것들 리조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바닥을 매출이 네. 거의 많이 줄어든 상태로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이 분야에서도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를 능가할 만한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네, 네, 네. 디즈니랜드가 미국에 하여튼 뭐 한 두세 개 아마 있을 것 같고 일본에 있고 중국에 있고 예. 홍콩에 있고 홍콩에 그리고 있고. 파리에 있습니다. 아 유럽에도 하나 있군요. 예. 이런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를 하던 뭘 하던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긴 하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업자 월트 디즈니가 이 회사를 처음 만들기 전에 회사를 만들기 전에 월트 디즈니는 정말로 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냐 네. 그 무엇 때문에 이걸 하게 됐냐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네. 단지 이제 저 1919년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꿈을 키우다가 아, 월트 디즈니가 1901년생이군요. 아, 죄송해요. 제가 1901년에 태어나신 네네. 분이에요. 그리고 아. 1919년이 굉장히 이분이 뭔가 직업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는 애가 1919년입니다. 18살, 19살에. 예. 이때 그림을 그리는 걸 이제 배우러 다니다가 네. 친구를 하나 만나요. 네. 그 사람이 어브 아이웍스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네.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디즈니 형제랑 저 어브 아이웍스라는 사람. 예.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보시면 디즈니가 있고 그다음에 디즈니 왼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있고 왼편에 네. 있는 사람이 로이 디즈니라고 네. 그 디즈니의 형이에요. 아. 그런데 이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디즈니가 돈을 잘 못 벌면서도 애니메이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람이에요. 아, 형이. 이분이 없었으면 디즈니는 없는 거예요. 아, 중간에 예. 그만둘 수도 있었었군요. 네. 참.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콘텐츠나 네. 뭐 지금 뭐 웹툰 그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인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레벨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실 돈을 잘 버는 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네네. 옛날 같으면 더 그게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나서 디즈니가 그 아이웍스랑 동네에서 이제 그려가지고 네. 동네에서 하여튼 뭐 이 작품을 한번 팔아보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래서 뭐 팔기도 했는데 이제 돈이 많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동네에서 하는 거 말고 네. 메이저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갑니다. 네. 그래서 할리우드를 가서 1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런 걸 막 이제 팔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웍스하고 둘이서 일을 하다가 네. 헤어진 거잖아요. 네. 둘이서 이제 돈을 모아서 뭐 프로덕션을 조그만 걸 차려가지고 네.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이 친구한테는 아이웍스한테는 디즈니가 너무 좋은 친구였던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네. 월트 디즈니가 헐리우드를 가고 나니까 너무 네. 괴로운 거야. 쓸쓸하고. 네. 네. 그러던 차에 디즈니는 헐리우드에 가서 이 자기가 만든 짧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막 프로모션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거를 이제 짧게 팔아보고 네. 나서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앨리스 원더랜드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걸 이제 진짜 팔고 싶은 거예요. 아까 네. 만들었던 그 레포는 이제 원미니 7 1분짜리 7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잘까 팔았고 이걸 이제 좀 더 키워서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파는데 이걸 알아본 사람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 마가렛 윙클러라는 사람이 네. 아 이게 작품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해보자. 저 사람이 그 애니메이션 제작자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당시에 이제 그 배급 을 발급해서 배급을 하는데 일조를 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 작품을 눈여겨보고 월터를 이제 괜찮은 능력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니메이터라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무슨 저 캐릭터 나오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죠?
무슨 뭐 여기까지는 캐릭터가 없다가 이 다음부터 나와요. 다음부터 나오는 그래서 지금 저 마가렛 윙클러라는 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혼자 만들어서 뭐 어디 잘 안 팔리잖아요. 누군가 배급사를 통해야 되고 제작자가 있어야 되고 자기 제작비를 줄 수 있고 사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저분이 눈에 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리고 일을 시작해요. 그게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예요. 그게 1923년에 만들어집니다. 아, 진짜 딱 이제 100년 되네요. 예. 네. 그런데 자기 혼자 저 그림을 옛날에는 만화를 손으로 하나씩 다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빨리 넘겨서 프레임을 넘겨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 기억나세요? 아, 그 왜 그림... 책에다가 이렇게 막 그린 다음에 이렇게 쭉 넘기면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도 예전에 많이 해봤죠 예. 요즘처럼 컴퓨터로 그리던 시대가 아니에요 손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게 1분짜리 하나 만드는 거하고 7분짜리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노가다죠 예. 예. 정말로 생 노가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저들이 직접 그렸겠군요 그렇죠 월드 디즈니가 혼자 그린 거예요. 저분은 그림에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혼자 그리게 뭐 하니까 누굴 불렀겠어요? 아, 그 아까 그 어부. 자기 고향에서 네. 같이 있다. 아이웍스가 그 아이웍스를 불러드려요. 네. 그래서 이 하자. 사람들이 네. 이제 월드 디즈니, 로이 디즈니, 아이웍스 이렇게 셋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저 윙클러라는 분은 이미 그때 당시에 회사에 그 캣플릭스라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그림으로 이제 캐릭터가 하나 히트를 친 게 있었어요. 캣플릭스? 아 앞에 화면을 네. 잠시 보시면 요 고양이 오른쪽 아래 예저 고양이가 한때 유명했죠. 좀 본 것 같은데 저도 예 맞습니다. 예. 고양이 펠릭스라고. 아 펠릭스. 예. 네. 저런 히트가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캐릭터를 하나 뭔가 새로 그려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더 오스월드 더 럭키 래빗 토끼예요? 예, 토끼예요. 쥐 저게 약간 그 그 쥐 마우스 미키 마우스 좀 닮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써보겠는데요. 네. 예. 좀 닮았죠. 네. 예. 이런 애들을 이제 귀엽게 그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성공을 합니다. 이게 1927년에 나와요. 아. 이걸 월트 디즈니가 해요. 그런데 이게 순전히 월트 디즈니에게 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건 저 네. 뒤에 배급사에 뭐 네. 유니버설 이쪽에 배급사에 네네네네.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렛 윙클러라는 네네네. 분이 계셨잖아요. 네. 이 마가렛 윙클러의 남편이 또 이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네. 그분의 이름이 찰스 민츠라는 분인데 네. 이 남편이 그래서 이 디즈니 브라더스하고 네. 계약을 맺어서 저 오스왈드를 가지고 이제 배급사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됐어요. 대박을 치는데 저 세 사람은 이 월트 디즈니 쪽 세 사람은 사업에 능수능란한 분들이 아니죠. 아직은 뭐 너무 어리고. 배급 계약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을 허술하게 한 거죠. 아. 그런데 뭔가 대박이 나고 아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져다가 또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저 오스왈드를 만들었을 때 세 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직원들도 있었을 거고 애니메이터들도 네네네.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빼갑니다. 직원도 빼가고 IP도 가져간 거예요. 야. 그래서 이때 뒤통수를 세게 맞은 월트 디즈니가 나는 IP라면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예, 거기서부터 강렬하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거든요. 사업 처음에 예. 뒤통수 세게 맞고 이게 이거 갖고 나는 안 당한다. 두 번 예. 다시 안 당한다. 두 번 다시 나는 이걸 안 당하겠다. 네.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구나.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 "그리고 나서 저 찰스 민트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한이 맺혔던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의 첫 뭐 그렇겠죠. 제대로 된 작품을 네. 눈앞에서 그대로 뺏기고 직원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한 명이 남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이웍스는 그 꼬심에도 안 넘어간 거예요. 아 역시 의리 있네. 그러니까 두 찐 형제 파트너인 거죠. 찐 형제 파트너. 플러스 아이웍스 셋만 네. 또 남았네요. 네. 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네. 이제 진짠지 아닌지는 가늠할 길이 없지만 네. 저 찰스 민츠라는 분의 뒤통수를 맞은 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그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에서 저런 빌런들을 그 사람을 빗대서 그린 게 아니냐는 추정이 좀 있었어요. 아, 그 빈츠라는 사람이랑 좀 비슷하게 빈츠라는 사람이랑 아, 약간 좀 닮은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 업이라는 네. 왜 그, 아, 너무 재밌죠. 예, 저 그 집에다가 그 풍선 매달아가지고 이제 여행 네. 가는 그 업이라는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보면 네. 거기에 이제 뭐 등장하는 찰스 먼츠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이름도 비슷하네. 예, 그래서 저게 그 찰스 민츠를 빗대서 그린 게 아니냐 라는 아. 추정은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빌런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악당이나 빌런들인데 그럴 때마다 소환되는 인물이 저 찰스 민츠예요. 저 찰스 민츠 얼굴에서 따온 게 아니니 뭐 이건 뭐 찰스 민츠랑 비슷한 게 아니니 라는 항상 그런 추정이 난무합니다. 아, 그거 한번 처음에 뒤통수 때렸다가 평생 고생하는군요. 그런데 저 업에 나오는 네. 그 실제 배경이 되는 집이 있어요. 아, 진짜 집이? 예. 진짜 집이 미국에 있는데 저 집을 원래 그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아니 그 풍선으로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풍선으로 날아갈 수는 없는데 네. 저 집만 빼고 나머지가 전부 상가로 개발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근데 저 집만 할아버지가 고집을 피고 안 내놓으셨구나. 예, 그래서 저 집을 안 내놨는데 네. 그 저 주변에 건물을 짓는 디벨로퍼가 네. 아 그러면 알겠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서 집을 짓는 걸 양해해달라. 아니, 굉장히 좋게요. 예, 저런 약간의 알박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에.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좋게 짓고 저 집을 그대로 보존해주는 상태에서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 집이 그 뒤에도 업을 영화의 소재가 됐기 때문에 저 이렇게 풍선을 매달려서 매달아놓고 아. 예, 지금은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보존을. 밑에 사진이 진짜 사진이군요, 저거는. 예, 예. 저게 이렇게 가까이 찍어서 그렇지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쭉 상가 안에 집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정말로. 아, 희한하게 있네 진짜. 아, 옆에랑 뒤까지 다 차 있군요 상가로. 예. 예. 네. 저 집은 예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금도 예, 남아 있나 저게? 네, 예, 약간 아. 뻘소리 아니 좀 뭐 좀 디즈니 회사하고는 좀 관계 없지만 흘러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아, 혹시 안 보신 분들에게 한번 보시죠. 진짜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 네. 영화죠. 그래서 1927년에 그렇게 뒤통수를 아. 세게 맞아서 네. 이제 IP에 대한 집착이 생겼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디즈니도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가. 자기 형이랑 자기랑 만들어서 원래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를 하기로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만들고 나서 1년 뒤에 슬쩍 자기가 회사 이름을 바꿔요. 월트 디즈니 브라더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로 이름을 혼자 쓱 바꿔요. 아, 형 빼는 거예요? 예, 형 빼고 이름을 바꿔요. 아, 왜? 형 많이 도와줬는데. 예, 그 뒤로도 형이랑 계속 좋은 파트너이긴 한데 저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 좀 섭섭하다고 얘기를 했군요. 섭섭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섭섭하지.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리뭉술이 넘어갔습니다. 예. 근데 저분도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뺏겼을 때 내 IP를 뺏겼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지 뭐 그럴만하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절치부심에서 예. 오스왈드를 대체할 더 괜찮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 내가 저쪽 팀을 밟아버리겠다는 의지가 이제 활활 불타오르겠죠. 아 그래서 나왔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키마우스예요. 아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귀 빼고는. 그렇죠. 처음에 만들었을 땐 더 비슷했습니다. 저 우측에 사진 보시면. 네네. 이 마우스를 선택한 이유도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아무도 탐내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쥐는? 그러니까 쥐는 누구도 쉽게 흉내를 안 낼 것 같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미키마우스가 굉장히 귀엽지만 쥐라는 건 약간 혐오 동물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나오면 뭐 깜짝 놀라니까.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귀가 좀 뭉뚝해지고 뭐 비슷하죠. 약간 그러네요. 비슷한 네네, 느낌이 네네. 있는데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이제 그렸을 때는 네. 훨씬 더 쥐답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아 쥐에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귀여운 맛이 아니라 훨씬 네네, 더 쥐답게 그렸었는데 그 아이웍스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월트 디즈니보다 그림에는 훨씬 더 재주가 있다라고 아. 인정을 받는 예. 애니메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웍스가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이걸 귀엽게. 그 선이 많이 가면 안 된다. 저 때만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쌩 녹아답니다. 네, 손으로 다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그리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고 좀 귀엽게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의 비슷한 미키 마우스가 탄생을 한 거예요. 네. 그게 1928년이에요. 아. 드디어 탄생했군요. 예, 그래서 보면 옛날 미키마우스 처음에 미키마우스는요 네. 눈이 전체가 까만색입니다. 잘 보시면 아 그래요? 아 흰자 없이? 흰자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흰자가 생겨요. 사람처럼. 예. 네. 저게 왜 바뀌었냐 그랬더니. 네. 이 하얀 바탕에 눈동자가 있어야 감정을 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대요. 아 그렇겠죠. 뭐 왼쪽으로 좀 예. 움직이는 거며 이게 무서워서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까만 거 있을 때는 그 크기만 조절하고 이 다이렉션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표현의 다양성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게 바뀌고요. 그리고 이 옷도 약간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 바지만 입고 있다가 뭐 신발도 뭐 없었다가도 생기고 뭐 모자도 썼다 벗었다 그래서 하면서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바뀌었다가 다시 클래식한 형태로 요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게 제일 옛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뀌다가 다시 요즘은 클래식한 모델로 옛날 원류랑 비슷하게. 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익숙한 건 한 4-50년대쯤 혹은 뭐 2000년 것도 뭐 그냥 예, 익숙한 모양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미키마우스를 좋아하는 그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제 그분들은 막 너무 열심히 추적하시는 거죠.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바뀌었다. 예. 미키마우스. 요즘은 근데 미키마우스가 주인공 돼서 나오는 영화가 있나요? 그 미키마우스가 꼭 주인공은 아니지만 저 미키마우스가 들어간 상품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아. 예.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네. 그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곳곳에 미키마우스가 살짝 숨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또 찾아내는 재미가 예. 또 있겠구만요. 예. 그래서 히든 미키라 그래가지고 네. 저렇게 어느 쓱 지나가는 화면 같은데 어디엔가 미키마우스가 하나씩 존재하는 겁니다. 겨울왕국의 그 엘사 안나의 방에 미키마우스 인형이 있어요? 예. 아 저런 식으로. 아 저렇게 숨겨놔도 저기 다 자기네 IP니까 참 걱정 없어 좋겠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영화를 보시는 분들 애니메이션은 마음에 드시는 작품들은 보통 여러 번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도 듣고 네네네. 그러면서 그때 처음 봤을 때 못 봤던 장면을 찾아내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 디즈니 팬들만이 만든 사이트가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네. 가시면 별별 각종 기록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내는구나. 예. 하긴 특히 그 뭐 겨울왕국이든 하여튼 애들 많이 보는 애들은 또 여러 번 보잖아요. 똑같은 걸. 애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 지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애들을 상대로 한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인 이유가 아무리 확대 재생산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애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걔네들이 질릴 때쯤 되면 또 다른 애들이 또 그 새로운 세대가 네.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보니까. 예. 아 그리고 오늘 저의 이 머리띠를 예, 만들게 해준 예, 드디어 미니 마우스 나의 친구 미니 마우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 디즈니 정품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 시중에서 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제 기억으로는 어디 업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예, 미니 마우스가 2028년에 태어났어요. 1928년 죄송해요. 그러니까 미키랑 거의 같이 태어났군요. 예, 2028년 예, 바로 태어나고 바로 친구가 나왔어요. 예, 바로 친구가 나왔고 2018년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헷갈렸는데 2018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예, 예 미니 마우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2018년에? 2018년 네. 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그 전까지는. 예. 그래도 저런 사람이 아닌 캐릭터가 저희가서 이제 그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 영광스러운 거죠. 예. 예. 보통 저기 이렇게 뭐 손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손바닥 뭐 아니면 뭐. 근데 저 친구는 뭐 찍기가 좀 애매하겠네. 자, 여튼 예. 아, 명예 전당에도 올라간 미니 마우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캐릭터는 저 당시로서는 거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아, 1930년대쯤 뭐 이때? 네. 그러니까 네. 저 그 미키마우스가 먼저 나왔잖아요. 주인공으로 네. 네. 나와서 처음에 두 작품은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대요. 그런데 세 번째 작품, 증기선 윌리, 스팀봇 윌리라는 작품이 네. 나오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그 뒤로 이제 그게 왜 히트를 쳤냐면 네.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뭐냐면 아~ 옛날에는 애니메이션 따로 소리 따로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리가 아예 입혀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소리가 나고 노래가 들리고 음악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그다음에 뭐 유성 컬러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게 Flowers and Trees. 아, S가 빠졌네요. Flowers and Trees. 그다음에 1937년에 백설공주와 임금난장이가 나오고 뭐 계속 신기록을 너무 많이 세워서 디즈니의 신기록을 정리하려면 해가 다 지니까요. 네, 예, 네, 네. 예, 많이 있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디즈니의 위상은 대단한데 이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만든 것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에서의 출발점을 만들어줬다라면 이제 뭔가 돈도 벌고 일할 네. 수 있는 걸 만들어줬다라면 정말 애니메이션의 장르를 만들고 디즈니가 만든 작품은 레벨이 다르구나. 어나더 레벨이구나. 넘사벽이구나라는 걸 각인시켜준 최초의 작품은 사실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키마우스로 막 돈을 벌었어요. 증기선 윌리로 네.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붓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붓고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의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미키마우스는 처음 나온 얘기니까 스토리라도 신기한데 네. 아니 누구나 아는 얘기를 영화로 만들면 누가 와서 보겠냐. 그리고 저걸 애들이 보려면 여기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애들이 봐서 도대체 몇 명이 봐야 이게 비비에 도달하느냐. 그리고 너무 많은 공을 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사실은 실제 모델도 있습니다. 무슨 모델이요? 저 백설공주 백설공주의 모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 움직임을 잘 하려니까 실제 사람이 있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물제 모델이 지금 나온 저 흑백 사진의 우측에 있는 저분이 실제 모델이었어요. 마지 챔피언이란 분이에요? 예, 이름이 마지 챔피언이에요. 오.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아. 그다음에 이렇게 뱅그르르 돌면 치마가 이렇게 확 날리지 않습니까? 아,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렸구나.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분이 인터뷰를 한 걸 들으니까 당시에는 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남자밖에 없었대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네네. 그러니까 드레스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치마가 어떻게 펄럭이는지 뭐 이런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잡아내서 그렸고요. 그다음에 프레임에 이 층이 있어요. 멀티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애니메이션 하나인데 원근감 있게 찍히고 입체감 네네네. 있게 찍힌 거예요. 그리고 칼라에다가 소리를 네네네. 입혔잖아요. 아, 그게 이제 예, 엄청난, 디즈니가 시도한 거군요. 예, 엄청난 투자와 기술과 당시로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쏟아 부었는데 이게 대박이 안 났으면 그때 디즈니는 망했지.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저게 대박이 납니다. 여기서 대박이 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투자해서 훌륭한 작품을 찍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백설공주, 피노키오, 판타지아, 덤보 밤비, 아기 코끼리 뭐 이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저거. 예. 그런데 이 작품들이 그러면 다 대박을 쳤냐? 꼭 그렇진 않지만. 아, 그래요? 예. 어느 정도 디즈니가 맞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보는 게 있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명성들을 쌓아왔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항상 좋기만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 뭐 문제가 있겠죠. 회사가 문제 없이 성장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네, 이 디즈니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의 이야기 창업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아, 더 재밌는 디즈니의 위기 이 이야기는 저희가 1프로TV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1프로TV에서 저희가 디즈니 2부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의 재밌는 뒷이야기 야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프로TV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1프로TV에서 2부로 돌아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란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